안녕하세요. 라이딩 베이스 강창윤입니다. 오늘은 직원이 잠깐 귀국한 관계로 직원이 저보다 더 바빠요. 좀 있으면 해외 또 나가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잠깐 짬이 나서 고퀄리티로 영상을 찍어보고자 합니다. 고퀄리티라고 해봤자 인트로만 찍을 거예요. 자, 오늘은 C4의 디스토션 구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결해서 바로 컴퓨터 화면으로 넘어갈 건데요. 오늘 알아볼 건 디스토션 구간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셋을 불러서, 뉴로 데스크탑, 컴퓨터에 있는 거 혹은 핸드폰에 있는 뉴로 앱을 이용해서 다운로드하는 것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컴퓨터 화면으로 넘어왔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만든 프리셋, 옥타, 필터, 라이딩 베이스라고 써져 있는 거를 불러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디스토션을 부를 때는 어떻게 하냐? 간단합니다. 먼저 프로세서 1로 돼 있고 프로세서 2가 있는데 디스토션 라인을 키면 연동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락 to 디스토션 1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1, 2가 그냥 연동된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합니다. 디스토션과 필터를 같이 보낸다고 하면 보이스레 레벨이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시죠? 이 레벨이 올라가면 이 레벨이 아니구나. 이게 아니고 프로세서 팬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양쪽에. 근데 얘는 뭐 가운데 놓으면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이두 개가 지금 같은 거니까 지금 제가 필터 두 개를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두 개를 같이 쓰는 느낌에서는 디스토션 양쪽 다 똑같이 가야겠죠? 자, 일단 필터 디스토션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요 끄고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클린 톤, 디스토션 톤. 섞을 수 있고 드라이브 양 바꿀 수 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13개의 디스토션이 들어있는데 아니가 뭐 이렇게 돼 있고 샘플 리듀서 같은 흥미로운 디스토션도 있습니다. 샘플 리듀서는 여러분들 비트 크러셔 같은 이펙터가 그리울 때 쓰는 그런 샘플레이트를 떨어뜨리는 디스토션입니다. 들어봐서 아웃풋을 낮추고 좀 들어볼게요. 이렇게 샘플이 떨어진, 샘플레이트가 떨어진 디스토션 사운드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봤을 때 요거 이제 사인파 이거 같이 올리면 자, 이렇게 들어볼 수 있죠. 흥미로운 디스토션이에요. 그다음 옥타 퍼즈. 그다음에 녀석도 디스토션과 필터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볼 수 있겠죠. 자, 옥타 퍼즈에도 들어봤고 게이트 퍼즈. 게이트에 걸려서 조용하죠. 자, 여기 보면 그리고 지금 아웃풋이 데스티네이션이 1과 2로 되어 있는데 요 믹스를 다 아웃풋 1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테레오 쓰고 있지 않으니까요. 디튠. 디튠 걸면 움직이는 파형이 들리시죠? 이렇게만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 디튠 기능은 나중에 또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잠깐 설명드리면 여기서 보이는 모노 인풋 1, 2호를 제외한 나머지 파형에 모두 먹습니다. 아, 스테레오 믹스도 안 먹고 폴리포니부터 스퀘어까지 있는 파형에 모두 영향을 주는데요. 여기서 디튠을 걸면 음색이 튜닝이 약간 나가요. 튜닝이 조금 나가서 튜닝이 안 됐을 때 생기는 코러스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파에서 들어보면 그래서 느껴지시죠? 가운데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센티를 줘서 흔들리게 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흔들림을 줄수 있고요. 네, 트레몰로 기능은 여기 이제 LFO에서 오는 건데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디스토션을 쓰는 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드라이브의 어마운트를 결정하고 클린과 디스트의 양을 결정하고 아웃풋 볼륨을 조정하는 것까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베이스 소리를 좀 이렇게 블렌드해서 듣고 싶다라고 하면 마스터에서 드라이브의 양을 조절하면 되겠죠.
완전히 미니멈에 놓게 되면 드라이 소스만 나가요. 그래서 뭐 섞어 섞어볼 수 있겠죠. 우리는 다 웨스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이번에는 제가 또 제 마이 라이브러리에 여기 지금 FMQ라는 걸 했잖아요. 이게 인터넷에 있던 건데, 클라우드에 있던 건데 제가 마음에 들어서 일로 받아왔어요. 불러볼게요. 자, 이렇게 싹 바뀌었죠. 소리가 아주 멋있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커뮤니티에 가게 되면요. 클라우드 커뮤니티에 가게 되면, 이건 핸드폰도 똑같아요. 앱에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렇게 이름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클릭을 해서 여기서 보면 다운로드를 할 수 있잖아요. 요거 누르게 되면 이것을 너의 라이브러리에 옮길 거냐 물어보죠. 그럼 항상 제 라이브러리에서 외국 사람들이, 그냥 유명한 사람들이 만든 것들, 제가 쓰고 싶은 것들 골라서 일단 모아서 앱 안에서 혹은 컴퓨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서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서치 기능을 켜서 지금 여기 네이든이라고 제가 써놨죠. 네이든의 이름으로 된 프리셋만 모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이든 이름으로 된 프리셋만 이렇게 딱 보이죠. 네이든 나바로 개발자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본 것 중에 재밌어 보이는 거 요거 있잖아요. 스페이스십 오버헤드, 머리 위에 우주선 납치될 때 레이저빔 나오죠. 그 소리를 만든 건데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공부도 되겠죠. 그래서 들어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텐데요.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재밌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만드는지 해보고 좀 여러분이 설정을 바꿔보기도 하고, 오늘은 그래서 디스토션까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프리셋을 여러분의 마이 라이브러리로 옮기는 것까지 해봤는데요. 네, 그래서 옮겨놓게 되면 제 라이브러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제가 만든 거 하나, 그다음에 제가 만든 거 하나, 그 다음에 어디서 다운받은 것도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스페이스십 오버헤드, 여기 방금 전에 다운받은 거 하나 있죠. 이렇게 마이 라이브러리로 옮겨놓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클리어 하면 모든 프리셋이 다시 이제 돌아오죠. 아까 뭐냐면 커뮤니티에 보면 제가 네이든 나바로로 검색했었잖아요. 그게 다 빠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클리어. 보는 바 같이 여러 사람들이 올리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음에 드는 뮤지션, 이 사람이 만드는 거 마음에 든다 싶으면 그거 하나 팔로우해서 계속 따라다니는 것도 괜찮죠. 뭐 BP, 밴드 패스 버블이라는 것 같은데 요거 같은 거요. 뭐 소리 이럴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소리가 마음에 들면 다운받아 쓸 수 있고, Bread and Butter Bass 이런 거 이제 댄스 음악에 808 킥하고 붙여 많이 쓰잖아요.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찾아서 마이 라이브러리를 옮겨서 공부도 해보시고 직접 자신의 이펙터에 이동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태울 때는 여기 직접 이펙터 하드웨어 인식시키고 싶을 때는 여기 빨갛게 불타는 이 버닝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본체 어디다가 넣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별도 외부 미디 장비 없이 여러분들 부를 수 있는 거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디스토션의 사용법과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있는 프리셋을 부르는 것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LFO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